어은의 공방 담원입니다. 오늘의 지우개 도장은 야옹이 달려! 입니다. 이 그림은 정말 오래전에 그린 그림이에요. 부끄럽지만 저는 글씨 쓰는 도중에 딴짓을 자주 합니다. 화선지 귀퉁이에 낙서도 자주 합니다. 2012년도 겨울 어느 날 글씨를 쓰다가 또 옆에다 낙서를 했습니다. 낙서를 해놓고 마음에 들었는지 사진까지 찍어뒀더라고요. 오래전 자료들이 필요해서 사진첩을 뒤지다가 이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지우개 도장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꼬리에 털실 뭉치를 묶고 도주하는 고양이입니다. 저에겐 털실이 아주 친숙한 존재입니다. 어머니가 뜨개로 인형 작업을 하시거든요. 언젠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머니의 작품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수다를 떨다 보니 많이 진행이 됐네요. 외곽선을 다 정리하고 지금 내부를 파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간단한 형태인 것 같은데 수염이라던가 무늬가 많아서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네요. 그래도 점점 귀여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귀여운 아빠를 새기고 있습니다. 배 부분에 여분만 떼어내고 나면 끝나겠네요. 끝이 보입니다. 끝났습니다. 찍어보겠습니다. 잉크패드를 잘 묻혀서 정성스럽게 꾹꾹 눌러줍니다. 야옹이 달려! 응원을 하며 맞춰보겠습니다. 어은의 공방 담원입니다.